거 좀 민망하시더라도 대놓고 자랑 좀 해주셔야 돼요. 라떼는 말이야 한번 해보죠. 네. 가장 기억나는 거는 노래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친구들이 계속 전화 오고 막 이러는데 정말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일단 종로 8가에 버스에서 내렸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종각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긴 거리. 이 노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었어요. 그때는 이제 길보드 차트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서 길거리에서 이제 불법 테이블. 네, 테이프 100여만 장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게 제대로만 팔렸으면 요즘 시대였으면. 가슴이 아프죠. 하여간 그때는 그 길거리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어떤 인기의 척. 바로미터. 그렇죠. 척도 그때는, 같은 그때는 정말 그 PR을 하려면 거기에다가 먼저 앨범을 갖다 준 그럴 정도였었어요. 맞습니다. 자, 곧 새로운 앨범이 이제 발표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앨범이에요? 제가 97년도에 앨범이 나오고 나서 비오는 거리라는 노래를 가지고 거의 한 20일 동안 공연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곡 하나 가지고 공연을 한다, 콘서트를 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때였는데, 그때 공연을 하면서 녹음까지 한 거예요. 저희 매니저가 라이브 실황으로. 네, 실황으로 녹음을 해놨어요. 근데 그 들어보니 예전에 그 예전에는 노래가 얼마나 이쁘게 자랐겠어요. 20년 전인데. 네네. 그때 녹음한 것도 있고 전에 있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좀 아쉬우니까 앨범으로 만들자. 그래서 앨범으로 이번에 만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잘 됐네요. 곡도 한 40곡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. 앨범에? 네. 세상에. 앨범에 40곡 가까이요? 예, 예, 예. 많아요. 지금 봤더니 36곡이 수록되어 있다고. 36곡이요? 네. 보통 요즘에는 싱글로 한 3, 4곡짜리. 그렇죠. 두 곡, 세 곡 이렇게 예. 하니까. 대단하네요. 틀어놓으면 그냥 한 2시간 그냥 가지 않겠어요? 알겠습니다. 아마 올해 발표된 앨범 중에 가장 많은 곡이 담긴 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